정부, 정당, 단체들이 모여 앉아 고심하게 현안 문제들을 처리하자는 우리 지인들은 가장 합리적이고 또 구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 제의를 언제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는데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30일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는 남조선 통일부에 북남 대화도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또다시 보냈습니다. 여기 쑥소문 60여 년 전 사상과 정의연 주의부장이 가게한 북한함의 애국적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논의하고 교훈의 일치를 건 역사적인 회합의 장소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남북의 인사들이 뜻과 마음들을 합치었던 역사의 그날처럼 남조선 당국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대화제의에 하루빨리 응해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